안녕하세요. 저는 사조 마스코트 꼬미입니다. 제 이름이 왜 꼬미냐고요? 그건 비밀.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요. 영상에서 나오는 대사들을 주의 있게 들어주세요. 어머, 개성떼. 준아 엄마. 뭐가 이렇게 많어? 이리 줘, 이리 줘. 오늘 대청소전 했지? 이놈의 재활용 쓰레기는 치워도 치워도 나온다니까? 청소가 그렇지 뭐. 끝이 없어. 아, 딱 작년 이맘때였나? 그 외에 우리 아파트에서 비닐수거 안 했던 날 있잖아. 그때 얘기 꺼내지도 말어. 그때만 생각하면, 아휴. 근데 준아 엄마, 음식물 버리러 가나봐? 응, 이거 버리고 종량제 봉투도 사러 가려고. 은근히 봉투값도 많이 나간다니까. 미국에 있다던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거기는 음식물을 그냥 개수대에 버리면 저절로 갈아져서 처리된다네. 뭐? 그런 게 있다고? 그 편한 걸 왜 우리는 안 한대? 그러게 말이야. 1층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준아 엄마, 개성떼! 어머, 분연장님, 어디 가는 길이야? 나 아직 반대 서명 못 받은 집이 있어가지고 가보려고. 고생하네. 아니, 어떻게 우리 동네에 쓰레기 처리장이 생긴다는 거야? 무조건 막아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그런 게 생겨버리면 딱감만 떨어지고 안 좋지. 내 말이. 어머어머, 바쁜 사람을 잡고 있었네. 우리 그만 가볼게. 그래 그래, 다음에 봐. 방금 본 대화에서 언급된 불편들, 여러분도 공감하셨나요? 이러한 불편함 외에도 현재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는 많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답니다. 이번 시간 저 꼬미와 함께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알아볼까요? 앞에서 언급된 작년 비닐수거 거부 사건. 이는 세계 폐기물의 절반 이상을 수입하던 중국의 폐기물 수입 중지 선언이 원인이었는데요. 우리나라는 폐기물 재활용률이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폐기물이 비싼 가격과 낮은 품질로 해외에서 쓰레기를 수입해오고 있기 때문에 수출길이 막힌 국내 수거업체들이 돈이 되지 않는 비닐의 수거를 중단하여 생긴 사건으로, 실제 수도권 아파트 단지에서는 처리하지 못한 재활용 쓰레기가 쌓이는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심지어 중국이 앞으로 수입 중지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라니, 하루빨리 재활용 쓰레기 처리 대안을 찾아야 할 상황입니다. 해외에서 쓰레기를 수입해오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국내 쓰레기의 낮은 질 때문입니다. 왜 그럼 국내 쓰레기의 질이 낮은 걸까요? 먼저 우리나라는 쓰레기를 분리수거할 때 쓰레기에 이물질이 많이 혼합됩니다. 또 쓰레기를 분리수거 센터로 수거할 때 수거 효율이 많이 저하됩니다. 마지막으로 포장재의 재질 및 구조의 복잡성과 색상의 다양성이 원인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원인 때문에 국내 쓰레기의 질이 낮은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꼬미가 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두 가지 재활용 기술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바로 진공 폐기물 수집과 담배꽁초 재활용 기술입니다. 첫 번째, 진공 폐기물 수집. 이 기술은 실제 스웨덴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인데요. 이는 주거 지역에 설치된 특수한 쓰레기통을 통해 자동으로 폐기물을 수집하는 시스템으로, 공기를 이용해서 쓰레기를
주거지역에서 쓰레기 집화장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기술입니다. 특수한 쓰레기통을 통해 지하에 설치된 파이프에 쓰레기들이 쌓이게 되고 일정 시간에 강력한 공기압을 통해 쓰레기들이 이동하게 됩니다. 각각 다른 파이프를 통해 쌓인 쓰레기들이 같은 큰 파이프를 통해 이동하지만 쓰레기 종류에 따라 다른 시간대에 집화장으로 모이기 때문에 섞이는 것을 막을 수 있답니다. 이 시스템은 지하의 파이프를 통해서만 쓰레기를 옮기기 때문에 여름철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거와 운송을 자동화함으로써 쓰레기 수거 비용을 감소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초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과 물기가 있는 음식물 쓰레기의 이동 시 효율 감소, 잦은 고장, 안전사고 등의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담배꽁초를 재활용하는 기술입니다. 담배꽁초는 현재 1초마다 13만 5천 개 정도가 버려지고 이는 무려 6조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담배꽁초는 다른 쓰레기들과 섞여서 배출되는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렇게나 버려지는 담배꽁초는 보도나 배수로에 쌓이게 되고 담배꽁초 속 유해 물질은 주변 강이나 만으로 유입되어 심각한 환경 오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담배꽁초는 한 개만으로도 물 500리터를 오염시키고 썩어 사라지기까지는 12년이 걸릴 정도로 담배의 독성 화학 성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물들이 담배꽁초를 먹이로 착각하여 섭취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죠. 이런 문제점을 세계 여러 도시에서는 담배꽁초 재활용을 통해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호주 멜버른시에선 17개의 시범 담배꽁초 수거용 전용 쓰레기통을 설치하였고 이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에 367개의 담배꽁초 전용 쓰레기통을 추가 설치하였고 이것으로 매주 20만 개의 꽁초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멜버른시는 수거한 담배꽁초를 모두 재활용함으로써 꽁초 쓰레기를 없애겠다 발표하였는데요. 이렇게 모인 담배꽁초는 어떻게 재활용되는 걸까요? 담배꽁초 후 담배잎은 생분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분리 후 퇴비나 화학비료로 변환됩니다. 만들어진 퇴비와 비료는 골프장 등의 비농업적 토양의 살포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담배 필터는 용해 후 플라스틱 재료와 혼합하여 플라스틱 원료로 이용합니다. 약 2,000개의 담배꽁초로 플라스틱 1kg을 제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담배꽁초 쓰레기통이 존재하는데요. 서울 광진구에선 하루에도 10리터 쓰레기 봉투가 가득 찰 만큼 담배꽁초가 버려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 미관과 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해보고자 설치한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무단 투기량이 대폭 줄어들어 광진구는 그 효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7년 국내의 담배 판매량은 35.2억 갑으로 이는 담배꽁초 704억 개의 양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양의 담배꽁초를 처리하기 위해선 약 1억 4천 리터의 물이 필요하고 국내 담배꽁초 쓰레기통의 보급률은 아직 미미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환경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앞에 주민들이 종량제 봉투를 사러 가는 것이 너무 귀찮다고 한 대화가 있었죠. 여러분도 종량제 봉투를 사서 분리배출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껴본 적 있으시죠? 사실 종량제의 도입은 좋은 효과를 가져왔답니다. 종량제 봉투 시행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 꼬미가 알려드릴게요. 생활 폐기물 발생량은 종량제 정책을 임시 시행한 91년에 큰 감소 추세를 보였고 본격적으로 종량제가 실시된 95년도에도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5년 쓰레기 배출량은 종량제 실시 전보다 전국 평균 36% 정도의 감량 추세를 보였는데요. 종량제를 시행한 결과 쓰레기 양은 1인당 1.3kg에서 1kg으로 감소하였고
내리 포획되는 쓰레기 양은 44%가 감소, 내림률은 81%에서 43%로 감소되어 연간 약 9,400억 원에 이르는 사회 경제적 편익을 가져온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종량제가 도입된 이후 모든 가정과 소규모 사업장에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생활 폐기물의 감량과 함께 재활용품의 분리 배출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재활용률은 15%에서 43%까지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주었습니다. 메리츠의 수면 연장을 통하여 추가 건설에 소요되는 직간접적인 비용의 전략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촉진시켰는데, 종량제와 함께 실시된 분리배출 제도는 분리수집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재활용을 촉진시켜 재활용 산업의 규모 확대에 기여하였고, 낮은 수집, 선별비용을 통해 재활용 산업의 수익성 향상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로 인한 재활용 관련 산업의 발전은 국민소득 증대와 고용 창출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앞서 대화에서 언급된 대수대에 바로 버릴 수 있도록 하는 음식물 쓰레기 시스템의 개선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현재 대수대의 음식물을 바로 못 버리는 가장 큰 이유는 낡은 하수도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르면 몇 년 뒤에 편리하게 음식물을 바로 버릴 수 있게 될 예정인데요. 최근 서울시는 낡은 하수도를 교체할 차세대 모델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광진구 군자동 일대를 시범사업지로 선정하였고, 내년 6월까지 기본 계획을 확립하고 오는 2020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본 계획에 따르면 각 가정은 싱크대 하부에 음식물 분쇄기를 설치해서 음식물을 하수도에 흘려보내면 음식물은 하수도 관을 타고 각 지역 물 재생센터로 보내집니다. 이 같은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음식물 찌꺼기가 하수도관에서 보이지 않아야 하는데요. 현재 설치된 하수도의 경사와 유속, 여유 용량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시는 하수도를 정비해 25개 자치구 전체에서 분쇄기를 쓸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연간 3천억 원이 필요한 이 시스템은 2023년부터 전 자치구에서 교체에 들어갑니다. 한 해 공사가 가능한 길이는 300km 정도로 총 1,615km에 달하는 하수도 교체에는 30년 이상이 걸릴 전망입니다. 여러분은 만약 집 근처에 소각장이 생긴다면 찬성하시겠나요? 쉽게 찬성 못하시겠죠? 기피시설을 둘러싼 갈등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예로 가까운 나주에서도 열병합발전소의 가동 문제로 치열한 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 기피시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입지 선정에 따른 지역주민 수용성입니다. 기피시설을 둘러싼 갈등의 양상은 혜택은 다수가 누리지만 피해는 특정 지역에만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 간 갈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혐오시설 설치로 인한 주민과의 갈등을 극복한 나라는 대표적으로 체코와 독일이 있는데요. 어떻게 갈등을 극복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크네즈케는 체코에서 처음 도입된 에너지 자립마을입니다. 현재 마을 중심부에 국내에서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바이오가스 플랜트, 열병합발전시설, 난방설비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주 연료는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우드펠릿, 음식물 쓰레기 등으로 무상 수거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저렴한 가격에 전기와 열을 공급받고 있으며, 남은 전기는 외부에 판매하여 수익 창출을 하고 있어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가격적인 혜택으로, 거주 지역에 혐오시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주민 대다수가 만족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인 프라이브로크에 위치한 리젤펠트 마을은 대표적인 생태마을입니다. 독일의 원자력 발전소 이 건설로 인한 전력난을 해소하고자 대안을 찾던 중 건물의 단열을 통한 에너지 절약과 열병합 발전 및 재생에너지 개발 정책 아이디어들이 제시되어 리젤펠트 지역은 열병합 발전을 활용한 생태도시로 계획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생태도시로 개발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단계별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방법은 한 단계의 개발이 종료되고 다음 단계까지 2년의 시간을 두어
그 시간 동안 개발 중 발생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신기술을 도입하였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신뢰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밀도가 낮은 외곽 지역의 혐오시설 입지를 선호하지만 두 나라는 대부분 지역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오시설 운영과 관련된 민원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주민들이 수용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정부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본 계획안을 수립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활동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상정과 표결을 거쳐 계획이 확정되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인지하고 그에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최신 기술의 도입입니다. 기술적 노력들은 시설 입지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환경에 대한 불안감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즉, 두 나라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주민들과의 신뢰 형성이었습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일방적 정책 추진으로 인해 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른 갈등의 사후 관리를 위하여 많은 비용과 행정적인 노력이 소모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자치단체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은 물론 관계 전문가 등이 신뢰를 바탕으로 종료 기한 없는 토론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중립을 보장해야 하고 참여자들로 하여금 신뢰를 기반으로 하면 자유로운 의견 교환과 대안 마련에 효과적으로 이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갈등 관리를 위하여 정책의 계획과 입안에서부터 실질적인 주민 참여가 반영되어야 하고 의견 수렴을 위한 제도적, 기술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어머, 개성떼! 어, 준아 엄마! 뭐가 이렇게 많어? 이리 줘, 이리 줘. 오늘 대청소 좀 했지? 이놈의 재활용 쓰레기는 치워도 치워도 나온다니까? 청소가 그렇지 뭐. 끝이 없어. 아, 딱 작년 이맘때였나? 그 외에 우리 아파트에서 비닐수거 안 했던 날 있잖아. 그때 얘기 꺼내지도 말어. 그때만 생각하면, 아휴. 근데 준아 엄마, 음식물 버리러 갔나 봐? 응, 이거 버리고 종량제 봉투도 사러 가려고. 귀찮지만 확실히 종량제 봉투 덕분에 분리배출이 편해지긴 했어. 맞아 맞아. 그래도 한 5년 뒤엔 이제 음식물 버리러 밖으로 나갈 리도 없잖아. 그렇긴 하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몰라. 그러게 말이야. 1층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준아 엄마, 개성떼! 어머, 분연장님, 어디 가는 길이야? 어, 나 이번 주 10차 소각장 설립회의 참석 명단 돌리고 있어가지고. 고생하네. 그래도 우리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주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아 참, 준아 엄마랑 개성댁도 참여할 거지? 당연하지. 우리가 그동안 회의에 빠진 날이 있어? 그래 그래, 다음에 봐.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도 앞에 아주머니들처럼 바뀌셨나요? 그렇다면 저희 목표는 대성공이네요. 앞으로도 쓰레기 문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사주 히트팝의 마스코트
꿈이었습니다. 그러면 다들 안녕.